저 양말, 저 양말을 몰라? 양말 신고 왔으면서? 죄송합니다. 뭘 열심히 하는지는 알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야? 뭐 여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너무 좋아. 팀 매니저, 무슨 일 있어? 저 내일 번지 점프해요. 축하해. 무서워요. 뭐 하지 마. 200년이나 미룬 버킷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감함의 향이 필요하겠지?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만! 아, 예. 저희 가게에서는 향에 대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플레잉을 취하거든요. 용감함을 불러일으키는 플레잉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손을 이렇게 용 모양처럼 으앙! 잘하는 잘하는 일단 합격입니다. 아, 예. 해주세요. 네, 미스테리한 압박 면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맥 본명인가요? 아, 아니요. 닉네임이기는 해요. 일단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 한국에 산 지 그래도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10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면접 볼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자신감. 특별한 취향이 있으십니까? 취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르겠는데 저는 염소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염소탕이요? 염소탕. 염소탕이요? 모르세요? 알아요. 엄청 맛있어요. 염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염소에게? 네. 네. 아,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염소를. 대박이다. 좋은 말이었는데? 아, 좋은 말이었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염소한테? 아. 사랑합니다. 아, 염소 사랑합니다. 아. 네. 이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좀 뭐 특정 행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막 용기가 안 날 때. 약간 소맥 안 잔? 아, 소맥을 드시는구나. 소주는 이렇게 좀 따라서 놓고 맥주는 이렇게 따라서 넣고 숟가락 이렇게 빡! 하는 거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한국 친구한테 배웠어요. 아, 한국 친구한테. 민맥 씨. 네. 당신은 용감하신가요? 전 완전 용감합니다. 용감하시다면 무반주 댄스를 한번 보여주시죠. 갑자기요? 안 그래도 연습하고 왔거든요. 어, 진짜 연습을 하셨다고요? 네.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 길을 모으시는데?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쉬. 잠깐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너무 잘했어. 그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어제 집에서 두세 시간 연습했거든요. 너무 감동이에요. 잠깐,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쉬. 삼령. 빵. 빠람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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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민니씨!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저 이렇게 힘없는 누드 힘없는 누드. 열심히 했는데. 빰빠람빠람. 확실히 이 무반주 댄스 추시는 것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 용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익맥 씨의 용기를 더욱 깊숙이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길을 가다가 익맥 씨는 흡연에 대해 훈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일에 대해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러네? 행동과 그러네. 그냥 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게 선생님. 원영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원영 박사님. 네. 우리 애기는요. 부정적인 행동 고치려면 칭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칭찬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익맥 씨, 당신은 수영을 못 하지만 미연과 태진이 물에 빠진 걸 발견을 했어요. 미연은 얕은 곳에, 태진은 깊은 곳에 빠졌고요. 미연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태진을 함께 구하면 세 명 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영 못 하면 네. 아마
본인 다 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척 지나갔을 건가요? 저 그냥 119 물어서 빨리 오세요 라고. 아, 얕은 곳에 있는 미연도 안 구하겠다. 근데 민맥 씨는 용감한 거 거리가 조금 있으지. 여기 앞에도 용감하게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이 담배를 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감하게 해야지 멍청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멍청하게 하면 저희가 지금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여기 약간 척쟁이라는 안 좋은 척쟁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척쟁이? 뭐 하는 척이 너무 심하다고. 아, 뒷조사 어떻게 하셨길래 정확한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 못 듣는 척 조금 자주 하긴 해요. 제가 잘 압니다.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한국어를 못하는 척을 하나요? 약간 불리한 상황이나? 장인, 상무님 잔소리 할 때 약간 뭐 괜찮으신가요? 하는 척도 그 얘기 하면 안 되나? 아, 하부님, 하부님 사랑합니다. 네. 민맥, 청소 좀 하고 살아야지. 이게 지금 양말이고 바지고 그래. 뭐고 이게 다 뭐야 이거. 집안일 같이 해야지. 양말이요? 저 양말 다 뒤집어져 있는 거구나? 양말 신고 왔으면서? 저 다 뒤집어져 있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지는 알고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야? 여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찬스를. 그렇군요. 여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나 너에게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좀 떨려. 미스테리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향수. 미스테리 알코올 향수 바이 구글 플레이 게임즈. 진짜 알코올이야? 뭐야?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웅님이 별점 1점 주셨고요. 네. 라이센스 점점점점 따는 거 X같이 만들어. X같이? 멍멍이같이. 아, 멍멍이같이? 쿠키런 실력 조금 향상하기 위해 배울 수 있는 그런 겜 모드 있는데 그 지난 패치에서는 사실 하향 좀 됐거든요. 아, 이제 너프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 굳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면 되는데 왜 하향 패치라는 두 번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이번 라이센스 콘텐츠는 사실 일부러 약간 난이도 있게 제작했던 콘텐츠거든요. 고수들을 위해서 제작한. 정확히는 이제 고수 되려면 이런 거 잘 해야 돼. 약간 이런 배울 알려주는.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긍정적인 걸 좀 긍정적인 걸 좀 볼까요? 이이님 갓겜 그 자체 하시면서 별점 1점을 주셨네. 아. 내 인생 최고의 고령 게임 플러스 갓겜이라고. 와. 네. 김우현 님이 나의 인생 게임이다. 이상한 부분도 많지만 만족한다는 게 이 전체적으로 이 별점이 좀 높은 댓글들을 보면은 이상해. 너 엉뚱해. 이렇지만 재밌어. 그래도 재밌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엉뚱한 면을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해요. 아, 그러면 네. 좋죠. 네. 그래도 이 게임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할 건데 이 구글 플레이 게임즈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좀 큰 화면으로 주인이니까 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500살이라서 네. 눈이 침침해요. 저희가 그 지령을 전달받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길 거거든요. 이길 수 있지. 저희가 지금 이제 우정런으로 같이 해보고 이번에는 다음에 대결을 해보는 걸로. 좋아요. 그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네. 요 쿠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솜사탕 맛 쿠키는 이제 앞으로 편지 보낼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그 핑크 초코 맛 쿠키는 사면 돼요. 선물로 사면 돼요. 편지를? 네. 그러면 레디 놓으시면 돼요. 레디? 떨려. 점프! 오케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 내가 누구야 슬라이드. 지금? 모르겠다. 아, 슬라이드! 오케이, 쏴! 쏴! 위로! 쏴! 어떻게 쏴? 쏴는 여기 J, J에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쏴! 이제, 이제, 이제! J, J! 나 어디야? 나 못하겠어! 자, 최고 점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상위 86%시네요. 그럼 두 분보다 못하는 13% 정도 있는 거. 누구시죠, 그분들? 누구세요?
우리 조쌤이 핸드폰에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아, 미안해요.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네, 파이팅. 진짜 잘해볼게요, 제가. 슬라이드. 어, 됐다. 일단 전 거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그쵸? 훨씬 나아졌네요, 마음도. 너무 즐거워요, 지금. 예? 이게 게임이지. 아! 떨어졌어요? 네.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게 게임이지. 끝까지 한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로워요. 끝! 그래도 5억점을 받았어요. 물이 확 올라왔는데 상위 46.7%. 와, 많이 올랐네요. 아니 왜 이렇게 근데 밑에 계신 분들. 이게 게임이지. 자, 그러면은 저희가 대결을 같이 할 수 있는 레이드런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지. 수락! 고! 일단 몬스터 나올 때까지 그냥 편하게 플레이하시면 돼요. 아, 편하게 이거 먹으면서. 네. 몬스터가 나왔어요. 이제 파란색 이런 거 잘 먹고. 네. 스킬 쓰시면 돼요. 말이 없어졌어 지금. 다 엄청 진지하게. 다들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네, 엄청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스의 공격에 막아요. 오케이, 퍼펙트. 뭘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스 많이 공격했으니까 이제 살짝 어지러운 상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데미지 줄 수 있어요. 두 분 체력이 괜찮으세요? 정말 안 좋아요. 나 10! 10밖에 안 남았어요. 10밖에 안 남았는데. 구! 할 수 있어! 우린 시간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죽일 수 있습니다. 3! 2! 2! 할 수 있어! 2! 죽어! 와!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점수 기어도 순위를 보니까 32억 점수 미스테리 밍맹님, 그리고 제가 25억, 그리고 우리 조쌤은 9억? 네, 9억의 점수를. 아이고, 팀원으로서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9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원래 지령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아, 이번엔 드디어 제가 이겼네요. 네. 밍맹 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선물 없나요? 크리스탈 쿠폰권 정도 어떨까요? 얼마나 몇 개죠? 일단 팀과 좀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재밌게 게임했습니다.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향긋하면 맞고, 안 깨물어주고 싶은 향수, 미스테리 매실 향수 바이 구글 플레이. 게임즈. 그럼 이제 용감함의 향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할 때 그 밍맹 씨의 물건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잘 챙겨오셨네요. 점수를 높게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용감하려면 숨에 깜찬한다고 했잖아요. 네. 쓰시고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기의 물건이니까. 네. 소주잔에 진짜 알코올을. 타이모잉. 페퍼민트 오일. 색소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이지 않을까요? 오, 내 눈물을 맥주잔에 넣는 날이 오다니. 가루를 넣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용사의 의지 가루. 이거 향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Essence de courage. Essence de courage. 직접 써주시겠어요? Essence de courage.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요? 좋아요. 신기하게 소주향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소맥의 그 그쵸? 바이브.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밍맹 씨, 오늘 면접 어떠셨나요? 아,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밍맹 씨, 당신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8년 만에 본 첫 면접인데 합격이라니. 아,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웰컴입니다.